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유튜브 컨텐츠 막 이것저것 올라가는데 네. 거기 댓글들이 이것저것 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시사와 접목시켜서 하는 컨텐츠는 많이 없더라. 네. 꼭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은 저 예. 이제 슈퍼챗도 좀 보내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아 요즘 시청료를 갖다. 아 빚도 좀 하다. 지금 거의 광매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니 저 평론가님. 네. 저희 계속 적자예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적자예요. 다들 출연료 알아서 깎으세요. 출연료. 양심적으로 받지 마시고. 됐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네. 아, 근데 진짜 말씀은 너무 고맙게 달아주셨는데, 그만큼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고, 진짜. 또,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네. 이곳저곳 막 캡처해서, 저희는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으니까, 맞아요. 캡처해서 쫙쫙 커뮤니티에 뿌려주시면, 네. 저희가 더욱더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김현식 평론가님, 뭐 어떤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기사요? 네. 아니 뭐 서울대학교 이미지에 관련된 서울대 이미지? 네. 네. 조국 교수하고 예. 네. 오징어 게임의 주요 멤버인 태수 씨를 네. 등장을 시켜 가지고 서울대를 망신 중. 아. 조국이 다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조국과 오게임이 서울대를 망쳤다. 이미지를 망쳤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 아닌가요? 그뭐 어디 기사죠? 뭐 여기 저 써 있어요. 저 조우셴 일보라고. 조우셴 일보. 아.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조우셴징이거든. 아, 그거는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지 않나. 강코쿠가이징도 나이징도 아니고 그냥 조우셴징이기 때문에 조우셴이라고 읽어요. 텐노헤이카 만자이.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그러다가 갑자기 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두환 만세. 그렇지. 또 박정희 만세 외쳤고. 자, 아니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예. 제일 망신을 준 건 윤석열 아닌가? 그렇죠. 아니 뭐 반드시와 반드시도 철자를 잘 모르는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가 반듯이라고 애초에 썼다는 거야. 그렇죠. 반듯이라고 썼다는 거야. 네. 그렇게 우겨 막.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우겨. 질려 진짜. 그러면 5월 정신이 그 전에 삐딱했다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삐딱해 있고 7시로 돌아서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일베가 의미죠. 하는 말이잖아 그게. 다른 의미죠. 아, 진짜? 자,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그거 어떤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왜 망쳤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이제 뭐 조국 교수를 이제 부패의 어떤 그런 원흉을 일단 상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현재 뭐 법 판단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그 주인공 태수는 뭐 공부는 잘했는데 사실은 이제 펀드를 통해 가지고 빚을 진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예 결국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하고 또 주인공에 비해서 덜 뭐 이렇게 부각이 된 그런 측면. 그래서 사실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약간 학력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일어났을 때 예. 그때 그 잘못된 그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대학에서 A 플러스 받았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제 비틀어 오징어 게임에서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설정을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야,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수적인 어떤 논리를 펼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비유도 못 써요. 그러니까 유비추리도 못 하는 거야. 예전에는 논리라고 하는 게 유비추리가 되면 원래 안 돼요. 그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틀거리지만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학의 기본은 지켜야지 논리라고 인정을 해주고 형식 논리로 근거를 대기가 어려우면 유비추리까지도 그냥 폭넓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유비추리를 많이 사용하는 미학적인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논리학 자들 앞에서 맨날 욕을 먹고 네. 조롱당하고 그래요. 너 유비추리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논리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대 나온 그 미학자 그분도 요즘에는 비유 자체를 이상하게 해. 비유는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동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원관념, 보조관념. 그래서 무슨 동질감?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비유가 연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서울대를 망친 사람 혹은 서울대를 부끄럽게 한 사람 이렇게 되면 정말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는데 범죄를 했다든가 어? 그 좋은 머리를 엉뚱한 데 썼다든가 이런 사람을 놓고 비유를 해야 되잖아요. 비유가 잘못됐다. 거기서 조국 장관을 갖다 뚝끊는 거예요. 예, 윤석열도 있는데 구수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편집하듯이 해가지고 사례를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고 오징어 게임은 픽션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한 대 묶어가지고 하고 특정인은 빼버리고. 근데 이런 기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유, 서울대생들은 어때요? 절대 그런 거를 1도 생각 안 하고 이런 기사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오늘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 지금 엄청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동석이 나오는 마블리가 나오는 이터널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터널스가 올해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되죠? 10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일 만에 호시국이 끝나가는 이 지금 상황에서 아직 200만. 끝나지도 않았는데 200만 정도 진짜 11월 3일날 개봉했는데 지금 200만이 넘어졌어요. 마블 영화는 뭐 원래 항상 관심을 받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마동석 배우 출연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 어때요? 본 감상평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관람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대치가 정말 낮았었거든요. 아, 그 관람평이라는 게 네티즌 평점을 말하는 건가요? 네티즌 평점도 있고 그 미국의 토마토 토마토 로튼 토마토 그게 아니 마블 영화면 보통 그래도 7점은 넘는데 이게 한 5.5 이러더라고요. 아주 3점도 본 것 같아. 아, 3점이요? 그러니까 5점이어가지고 되게 기대치가 낮았는데 뭐 나름 저는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저는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어떤 게요? 진짜. 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블 시리즈 하면은 이제 진화 단계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아이언맨이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한두 명씩에서 캐릭터가 불어나고 그렇죠. 서사가 이제 덧붙여지거나 스핀오프하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떼거리를 그 세계관을 일단 펼치고 시작하거든요. 차츰 펼치니까 진화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뭔가를 빡 다 보여주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 그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만약에 마블을 정말 만화부터 보신 분들은 딱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그냥 영화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캐릭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각자 사사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약간 혼동이 그쵸. 오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혹평의 대상이 된 게 혹평이 아니고 혹평의 대상이 된 게 그게 이제 단점으로 꼽히더라고요. 캐릭터들의 서사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그거를 한 번에 풀어내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그러니까 것도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벤져스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맨 처음엔 아마 그 아이언맨서부터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그렇죠. 관심들을 끌기 시작했을 텐데 여러 영웅 중에 한 사람에 딱 집중해서 그 사람이 왜 그 히어로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히어로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그 빌런하고 싸워서 자기가 성장하는가 그래서 하나의 서사적 성장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그 아이언맨을 끝나면 아이언맨 2 정도 만들어서 또 그 성장 드라마를 더욱더 깊이 파고 그리고 그러다가 야 더 이상 장사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좀 한번 아이언맨하고 뭐 좀 뭐야 캡틴 아메리카하고 좀 해가지고 싸우는 걸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가 점차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류 전체 역사로 가서 이제 타노스가 나와서 손가락을 튕기고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다들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쫓아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이 갔네. 2시간 반. 근데 시간은 30분이 남았어 아직.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돈을 정말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진짜 졸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테나 혹은 아테네 이 아테네의 그 서사를 풀어가면서 그것이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차용됐고 후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아테네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는 아니고 이런 걸 좀 딱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마동석을 만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와 진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당황스럽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민준이처럼 좀 생각하기보다는 네. 뭔가 액션을 즐기러 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네. 정신없다. 제가 보기에도 정신없다? 너무 뭐 심각한데. 이야기들 갖다 왜 이렇게 막 펼쳐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그 세계관이랑 캐릭터가 정말 독특하고 그렇긴 한데 흔히 좀 판타지 영화 서사에서는 캐릭터 설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되게 많으니까 좀 어떤 캐릭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은 제가 일일이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봅시다. 시도는 해봅시다. 네. 네. 이거 외에는 아니, 영화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몇 명이 나와요? 그럼 왜 정신없? 몇 명이 나오길래 정신없? 지금 10명 나오죠? 10명? 예. 10명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한꺼번에 와,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그 전사 얘기하는 거야. 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러 왔다 갔다 해. 아, 얘 끝. 얘 심지어 우주까지 갔다 와. 아, 그럼 진짜 정신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을 한 3명만 거치면 민준이는 아, 짜증내가지고. 아, 또 봐야 돼. 이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나갈지도 몰라요. 예. 네. 그거 한번 풀어주세요. 네. 어떤 캐릭터들이. 간단하게. 뭐. 일단은 이제 캐릭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안젤리나 줄리. 안젤리나, 그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잖아요. 네.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활약을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아파! 아파! 어디 졸리세요? 갑자기 잠이 왔게 돼. 아파! 그래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한쪽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현의 씨 마동석 옆에 보듬잖아요. 아 졸리가 아프다고요? 네. 아 졸리가? 성우가님이 아프다고. 아파 안 봐서 이러잖아 지금. 영화를 보고 오란 말이야 좀. 어디가 아프시길래 아파 그러면은 세영 씨처럼 빵 터져야 영화를 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우리 피디님도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네. 못 웃잖아 지금. 아, 그렇구나. 같이 못 웃고 있습니다. 예. 아 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네. 그러면 졸리가 뭔가 활약을 하고 네. 주도를 하고 이끌어가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그런데 들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그 관계 입장에서는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메인 주인공으로 맞아요. 등장한단 말이에요. 제마 첸이 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중국인 네. 여배우 젠마 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마블 주인공은 백인 남자였는데 이번에는 그 중국인 여성이 리더 역할을 함으로써 승계자죠. 네,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을 얘기를 두 분을 해주셨잖아요. 네. 세르시. 세르시라고 하는 그 네. 영웅은 손에 닿는 거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물질로 바꿀 수가 있는. 와 좋다. 네. 근데 무생물만 그럴 수 있어요. 네. 생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계속 요구하잖아. 기린으로 만들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나는 생물을 만들 수 없어. 돈으로 이렇게 변신시킬 그렇죠. 수도 있고. 와. 바로 그 신화 속의 미다스, 마이다스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제가 신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의 신화들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가서 일부러 책도 사보고 막 그러고 인도 신화 같은 경우는 진짜 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흥미진진하게 보고 그랬었는데 이건 진짜 특히나 아시아와 중근동 계열의 신화를 전부 망라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주인공들이 다 이색 인종이에요. 맞아요.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세르시가 그런 마이다스 손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고 이카리스라고 하는 존재가 날라다니겠네. 이카루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이게 반전이 있죠. 예. 그리고 테나. 테나가 이제 아테네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이지. 네. 예. 그리고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몸이었는데 수많은 그런 영웅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그 주변에 왕조를 막 세워줘요. 그래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 메소포타미아 설화에서는 길가메시는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마동석. 예. 예전에 그 만화 중에 주먹 쓰는 주먹왕을 알고 네, 근데 진짜 길가메시가 주먹왕을 알고가 됐어요. 예. 네, 그 마카리라고 하는 캐릭터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 초고속으로 다닙니다. 빛의 속도로 다니죠. 그래서 이 속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청각장애.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다 수화로 소통을 하는 그런 이런 캐릭터가 영웅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좋죠. 영웅은 원래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이터널스의 영웅들은 다 결함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아테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 정신병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청각장애가 있고 또 마동석 같은 경우 길가메시는
이건 무슨 장애라 그래야 되죠? 뭐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모든 걸 내뱉는 헌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착한 남자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아,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외형하고는 다른 굉장히 감성적인 소프트해요. 아, 어. 맞아요. 세나는 반대야. 맞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네. 그래서 남녀가 바뀐 반대야. 것 같지. 두 커플은 남녀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드루이그 같은 경우는 남의 정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정신을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아, 네.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거 다 읊을 거예요? 예, 스프라이트, 예, 킹고, 예. 그다음에 파스토스, 파스토스, 피터팬 얘기하셔야죠. 피터팬, 피터팬이 스프라이트. 아, 네. 피터팬이 스프라이트입니다. 왜 피터팬을 있고. 등장시켰는가? 네, 영화 안 봐도 설명하는 것도 좀 진입 빠져.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일단 이게 서사가 뭐 잘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마블의 의도가 뭐고? 아, 근데 이제 사실 네. 우리가 그런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간혹 익숙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은 완전 다 처음 보죠. 뭐 테나 정도는 약간 기시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관에서 딱 맞닥뜨려가지고 익숙해지는 길들여지는 시간이 네. 절대 시간은 필요해요. 그렇죠. 아.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온라인 뭐 동영상 플랫폼 OTT나 이런 데서 했다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았을 텐데 12부작 정도 돼야 돼. 그렇죠. 네. 한 사람 영화 시간도 지금 2시간 37분이에요. 아, 맞아요. 여태 안 해. 와,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불편한 네. 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미 아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우리 대중 콘텐츠의 기본적인 작법이 캐릭터가 일단 우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사보다는 네. 캐릭터에 일단 몰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져드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튕기쳐 네.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 제가 이제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착한 것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이 제작자들이 온갖 신화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뼈대를 잘 살려놓고 그리고 상상으로 나머지를 채워넣어서 그거 캐릭터가 관련돼 있는 신화 이야기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의 재미보다도 영화의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재미들을 발견하는 그게 빠져들게 할 텐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아. 한 명에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 진짜. 이제 그걸 앞으로 하. 원래 마블이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쫙 내보내 보고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기 있는지 간을 보고 거기서 이제 유니버스를 더 확장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귀납적으로 갔었는데 지금 연역적으로 간다.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점차 앞으로 어떻게 서사를 방대하게 채울 거냐라고 거꾸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도 자체는 뭐 색다른 어떤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시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신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쉬운 거는 여기 K신화 해가지고 K신화? 뭐 환웅 그렇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갔어야 돼. 딱 해서 쑥 바로 변하고 예. 이런 거 들어가면 마동석이 마동석이 이런 거 했어야지. 단골한 거 왜 나와? 아, 너무 땡겨먹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왜 또 너무 땡겨보여. 너무 답답한 게 길가메시가 환웅이에요. 아, 네?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그 뼈대가 고스란히 살아서 환웅의 예, 녹아 들어가 있어요. 증산도 느끼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 인류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다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그 자기 각자 다른 지역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았지만 서로가 그 이렇게 존경하고 또 교훈 삼는 그런 어떤 영웅의 삶은 비슷한 요소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 길가메시 신화에도 뭐 대홍수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대홍수가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국 같은 데서도 뭐 그 요순 나오기 직전에 대홍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고. 그래서 그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작진들이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서 그 길가메시의 마동석을 선택했던 것은 그런 한국적인 설화의 어떤 흐름들도 알고서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테나가
옥녀예요? 그렇죠. 아, 쿠블러. 김강호 씨는 화났었는데 제가 무식해서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신화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요게 지금 보니까 소수자들을 영웅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색인종 그리고 뭐 장애가 있고 요런 소수자들이 영웅적인 힘을 가진 그런 게 의미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주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면 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불평, 많은 그 악평들은 거기에도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이 자오 감독을 왜 내세웠을까라고 했을 때 궁금했는데 네.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색인종이 전면적으로 말씀하신 신화의 주인공들이 현현을 한 건데 네. 예전 같으면 화이트 와싱을 했겠죠. 그렇지. 아. 이거는 뭐 각 지역, 세계 각 지역의 신화라고 하면 그쪽 유색, 그렇죠. 유색이라는 말도 참 적절하진 않은데 그런지 피부색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걸 백인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다 각 신화에 맞게 각 그 인종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인도 태생도 나오고 그렇죠. 히스패닉도 나오고 뭐 당연히 흑인도 나오고 네. 아시아도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큰 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화이트 왁싱이 신화의 화이트 워싱이죠. 화이트 워싱이 신화의 어떤 캐릭터로만 된 게 아니라 네. 예전에는 세계관도 다 이렇게 짓눌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디즈니가 그런 걸 많이 했죠. 남성 가부장주의를 뼈대에 놓고 모든 이야기를 가부장주의로 재해석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족 혈연 중심의 그런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다 녹여버리죠. 녹여버렸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폭력적이었다고 얘기하고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맞습니다. 지금은요. 이 이야기는 페미니스트들도 싫어할걸요? 왜냐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테나야. 그런데 그 실제로 이센 여자 뭐 스트릿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스트릿 오브 뭐 아, 우먼 파이터. 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런데 그 나오는 그런 캐릭터잖아.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캐릭터 중에서 진짜 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건 에이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에이적이 원래는 남자였거든. 네. 원래 만화에서는. 그냥. 근데 이걸 여자로 바꾸고, 그래서 그 남성성과 가부장적인 성격을 다 빼고 그걸 모성성으로 채워놨어. 마치 가이아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반전들이 애초에 그 만화를 그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람들한테도 낯설고, 새롭게 영화를 보러 간 사람한테도 낯설어. 낯선 게 너무 많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독립영화에서는 하던 짓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갈리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아, 전 진짜 아니, 원래 클로이 자오 감독이 독립영화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예술영화. 이런 거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뭐 아까 물어보려던 거. 아 근데 사실 그 마블 원년 멤버들은 되게 그 능력이 파워풀하고 특별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캐릭터들의 능력은 좀 그거에 비해서 좀 개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어디선가 본 듯한 능력을. 아니 뭐 물건 만져서 돈으로 바꾸면 됐지 뭐. 얼마나 날라다니면 그래도... 됐지 뭐 얼마나. 아, 눈에서 광선 나오면 됐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뭐 아이언맨이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뭐 아이언맨은 자기가 아이언맨 네. 오히려 장착을 해가지고 기계의 힘을 아, 제 생각에 무슨 의미냐면 약간 캐릭터의 멋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은 뚜렷하게 아이언맨이라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멋이 있고 근데 그렇게 분산시켜 놓는 매력적인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능력만 있지 네. 요거에 이제 세계관에 몰입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지금 한 10시간짜리 만들었어야 돼. 아 중요한 얘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주로 가해지는 비판을 흐름을 따져보면은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금 이렇게 평론가들 중에서 대중문화 콘텐츠 좀 평론해봤다는 네. 사람들이 이걸 갖고 비판할 때 내가 마음을 줄 만한 캐릭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몰입해 들어갈 만한 캐릭터 모든 그 이런 콘텐츠들은 내가
그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몰입해 들어감으로써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화학작용이 발생하는데 내가 몰입할 캐릭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돌리면 뭐냐면 그만큼 소수자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 그만큼 소수자들인 거예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나도 역시 보고 있는 다수도 역시 다 주류인 거예요. 아. 그래서 몰입을 못하는 관찰은 할 수 있어도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평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사실 이게 뭐 작품 자체를 잘 만들었냐 만들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작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작품을 시리즈물로 생각을 했을 때 8-9부작으로 만들었으면은 지금 저희가 말한 혹평이나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너무 안 들어가는 항아리에 많은 거를 아니 물론 혁신적인 시도예요. 10명을 등장시켜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실 소수적 기호라는 게 그 10명에다가 어쨌든지 간에 소수자성을 해서 감정 몰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기존 평론가나 기존 관습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아마 제작진에서 이게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그 각 개별 인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후에 각 작품에 대한 또 관심들을 그렇죠.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예고편이잖아요. 네. 2시간 37분짜리 예고편. 쿠키파일도 그렇잖아요. 에러스가 남자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의도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케빈 파이기가 마블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쭉쭉쭉 해가지고 어벤져스 3까지 쫙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성공을 시켜보니까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럼 보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한편으로 그것도 중요한 지적인데 약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어벤져스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야.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덧붙였어.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더 덧붙였어. 아.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뭐 많아. 맞아, 맞아. 어거지도 많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진척이 됐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도 봐야지. 맞아요. 그런 점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스케일과 이 짜임새를 갖고 세계관을 있는 데다가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낯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장점 얘기를 먼저 하고 단점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혹평 얘기를 아니 지금 단점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아 단점 얘기 안 했어요? 거의 좋은 점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혹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메타 비평을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본 입장에서 지금 저를 안 봤잖아요. 네. 세 분의 자랑스럽다 아주. 아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막 끌리는 듯한 막 칭찬을 하신 분은 저는 네.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칭찬 되게 뭐 단점도 다 장점으로 꼬아가지고 얘기해 주시던데. 아니 칭찬을 뭘 했어요? 아니, 사회적 의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거는 의미가 있죠. 칭찬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칭찬만 해주시던데. 본인은 뭐 했어요? 저는 칭찬 안 했죠. 나 칭찬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깐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칭찬을 장점 봐야 될 이유 그럼에도 봐야 된다라는 이유 같은 거를 하나씩만 짧게만. 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다. 완전히 특히나 다른 세계관? 저 서구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는 세계관을 보여줬다. 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가능성이 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식 변호사님. 아무래도 어벤져스의 한계를 많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인큐베이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진전이 될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걸 꼭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 시리즈 정신은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벤져스 시리즈는 사실 기존의 영웅 담론들을 확실하게 뛰어넘었거든요. 뭐냐면 기존의 영웅담에서 약간 벗어나지 못했어요. 처음에 뭐냐면 각 영웅들이 활약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빌런과의 싸움 속에 성장하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어벤져스가 최종적으로 완성했던 거는 영웅들도 때로 몰려다니면서 연합을 해야 된다. 네. 공동 대항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공동 대항을 해야 된다는 어벤져스의 영웅 정신은 이번 이 이터널스에서 전면에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바로 새로운 시도와 어벤져스의 확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기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이건 반드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약간 낯설어도.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 마블의 그런 어벤져스랑 색깔이 이터널스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원래 그렇잖아요. 신형차도 딱 차 나오면은 아예 처음에는 뭔가 못생겼어 막 이런 평들도 많은데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면 익숙해지면은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건 특히나 더. 그런 면에서 이터널스가 새로운 장을 뭐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작품 그러니까 장르 자체가 약간 퓨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액션 영화도 아니고 SF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스페이스 오페라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스페이스 오페라 부분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 왜냐하면 공간 배경 자체가 우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벤져스 시리즈는 우주가 기본적인 토대 공간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터널스의 원작은 지구인데 이 이터널스에서는 완전 왔다 갔다 우주로. 거의 우주적인 어떤 스케일로 갔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장르적 실험도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약간 낯설죠.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 뭐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되게 자연 경관 이런 걸 많이 보여줘가지고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와 오늘 되게 야 수영씨 세다. 세영 씨는요, 장점. 우리 평론가님들이 좀 분석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마블리의 출연 하나만으로 좀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마블리의 손바닥 싸대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귀여운 앞치마를 입고 나온 것도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볼만하다. 그냥 진짜 마동석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마동석이 길가뱃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진짜 반가워요. 특히 앞치마 씬. 맞아요. 정말 반가워요. 근데 마동석만 봐도 이번에 제작진들이 그 배우를 잘 파악을 하고 캐스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를 많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아시아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저 인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병헌을 딱 보고 저 흥행 배우니까 갖다 쓴다 그러면서 악당시켰잖아요. 네. 그냥 테러리스트는 막 시키고 심지어는 일본도 지어주는 놈도 있었어. 근데 이번에 마동석을 보면서 물론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캐릭터 파악은 하고서 캐스팅을 했구나. 그만큼 K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감독이 했겠죠. 자 그러면 마동석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의 최다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빵을 먹을 때 최다 궁합인 또 김성수 커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얘기를 꼭 해야죠. 예. 예. 지금 마시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어때요? 맛이. 아우, 저는 이 커피 때문에 옵니다. 예. 이거 볶은 지 진짜 이제 한 4일? 네. 4일 5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보통 볶은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맛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원두 커피는 굉장히 오묘한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커피를 딱 맛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아. 일단 그 두 개 두 개 두 개처럼 두 개 두 개 두 개 커피 둘에 프림 둘에 설탕 둘에 그냥 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착 안기고 너무 익숙하고 냄새부터 막 이거 커피가 이렇지 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낯설죠. 이터널스처럼. 네. 그런데 먹다 보면은 빠져들어. 커피계의 이터널스. 그렇죠. 그래서 개성이 가득하고 또 그 개성들이 또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조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김성수 커피는 제가 이제 감히 커피 애호가로서 이 정도가 조화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이 전문 이 그 바리스타? 바리스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찾아낸 맛이거든요. 그래서 볶을 때 온도니 뭐 이런 것들 다 함께 논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성수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요. 제가 로스터링은 못하잖아. 로스터링 못해요.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만 탈 줄 알아요. 아이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우리 저 로스터를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업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로스터 포인트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 중요한데 그런 분을 만나서 콩지 커피를 만나서 이걸 구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커피 안에는 맛도 맛이지만 진짜 폴리페놀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커피 마셔서 심장 튼튼해지고 폴리페놀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예. 그래서 이 커피를 실제로 막 아주 이상하게 그냥 나쁜 커피들 동결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진짜 좋은
생두를 가지고 그걸 잘 볶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건강을 드시는 거예요. 아 저는 탄내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그럼요. 탄내 안 나. 절대로 태우면 안 돼요. 기름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태우면 이미 거기서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탄내가 나는 그런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명품이라고 소비하고 있으니. 김성수 커피 지금 원두 세트만 있습니다. 200g짜리 봉투에 담아서 요거 세 개 세트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이제 35,000원 배송비가 3,300원 별도인데 두 세트부터는 그것도 없어요. 김성수 커피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를 주셔서 예약하시면 아마 예약한 이후에 이틀 안에 보통 이제 커피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도 통장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왜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라서 아니 뭐 아니 빚이 많다면서요 스튜디오 빚이 많고요 가학성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 저 데일리로 1년 6개월 정도 하던 라디오에서 잘려가지고 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 또 그런데 얘기래요. 통장을 봤는데 기분이 좋아진 건 뭐냐 네. 보험사에서 돈이 들어왔어 아 이런 거 기분 좋죠 오 현대 땡땡 뭐 무슨 땡땡 이런 데서 돈이 두 군데서 들어왔다. 오, 두 군데. 네. 그러니까 정말 보험은 잘 자기한테 자기 상황에 맞는 상태로 선택을 해놓으면 맞습니다. 그거 진짜 보험 돈 내는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보험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으로 한번 오셔서 이 착한 보험 클리닉에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상품들을 어떻게 알아요? 3년 전에 좋았던 상품이 지금도 좋은가? 10년 전에 좋았던 상품이 지금도 좋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안내를 해주실 착한 보험 클리닉. 자, 전화번호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셔서 성수들에서 보고 왔다고 제 보험도 맡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뭐 길가메시 얘기도 했었고 캐릭터의 서사 그리고 뭐 소수자들이 등장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쉬웠던 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뭐 캐릭터 서사가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실 분은 해주시고 다른 단점이나 다른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김원식 변호사님부터. 아, 이제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런 영화 같은 경우 세계관의 문제예요. 네.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 그 세계관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을 하면 빠져들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튕기쳐 나갈 수가 있는 요소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 익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절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의 절대자. 타노스?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용어를 생략하고 절대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구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지구를 위협하는 어떤 특정 무리들을 방어를 하면서 지구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네. 우리 전사들을 10명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기에는 그걸 이제 처리를 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구인들을 여기 그냥 옆에서 보면서 뭐 그냥 그러니까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다시 적대적인 세력이 부활하게 되면서 그들을 퇴치하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절대자가 지구인들을 네. 몰살시키려고 하는 플랜이 있었던 거죠. 이거 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거기에 대응 아니 다시. 그 얘기 안 하면 투정이가 정리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래도 좀 넘어가 보죠. 잘만 구렁이 담 네. 넘어가듯이. 그래서 하기가 어렵네. 나도 지금 그 말을 뭐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네. 그 플랜에 관련돼 가지고 영웅들 입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본격적인 갈등과 반전이 있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절대자를 두고. 전 동감하기가 많이 힘들었어. 아. 네, 갑자기 유아틱한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 절대자를 캐릭터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성상화 아이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동감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굉장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마블 유니버스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철학적인 새로운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는데 좀 장벽이 조금 더 높겠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많이 높아요. 어떤 사람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자는 늘 나를 갖다가 가까이 구해주시고 심지어 기도만 하면 나한테 돈벼락도 내려주시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이건 사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장벽이 또 있구나. 이 장벽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포용력이 있어야 그래야 아무런 불편함 없이 볼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상적인 편협함들을 한 개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한 개쯤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10명의 그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 캐릭터들이 다 그걸 하나씩 건드려요. 아, 그러면 자, 진짜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걸리겠네요. 다 걸려. 아. 어느 한 군데에서 꼭 걸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걸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좀 더 친절했어야 된다. 좀 더 친절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철학적인 논쟁들을 그거를 예를 들어 이전에 그 이거 뭐였죠? 이거? 매트릭스. 유연하시네요. 요, 나 그거 알았어. 개업 인형. 주유소 인형. 너무 비지 들으세요. 주유소 인형처럼.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매트릭스는 그래도 매트릭스 1까지는 굉장히 좀 비주얼적으로 쉽게 그렇죠. 구현을 했거든요. 캐릭터로 잘 구현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 3 가면서 이제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철학적으로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매트릭스 1을 만들 때만큼이라도 공을 좀 들였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공을 엉뚱한 데 들이고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갖다가 좀 충실히 전달하고 비주얼화하고 그거를 갖다 쉽게 받아먹을 수 있게끔 일종의 내러티브로 정리하는 거 이걸 조금 더 치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제 그 클로이 자오 감독한테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줬는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원하는 그 정권이 들어가 있느냐. 네,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워셔스키 남매가 됐나요? 네, 남매. 네, 남매죠. 아, 지금 또 남매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굉장히 각색과 그 기획자들이 그거를 컨트롤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중성을 생각해야 된다. 왜 받아들이는 사람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2, 3편은 그냥 풀어줬어.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대박이 났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약간 좀 감칠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식감 오늘 광고를 안 했지만은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몸에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중문화 콘텐츠는 항상 좀 당위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물 하면은 기억에 남는 액션 씬이 그래도 뭐 두세 개씩은 있고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딱 근데 시그니처처럼. 이터널스는 딱히 그러네.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아. 그 기존에 마블 히어로물을 기대하고 가신 관객분들이 거기서 실망한 포인트가 하나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처, 그러니까 괴물들하고 액션하는 게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괴물 그런 거 보려고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 괴물과의 액션 씬은 어떠셨어요? 괴물은 좀 그냥 평범한 히어로물이지 않았나. 마블 그 영화 이름을 딴.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또 이 마블의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도 특정 빌런 악당이 네, 맞아요. 확실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평이한 몬스터들과 싸우니까 아, 평이해 그렇게... 평이한 그렇죠. 몬스터 아, 보스몹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게임 아, 같은 저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나눠서 얘기를 네네.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액션이 예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새로운 개념의 액션이랄지 아니면 박진감도 넘치는 액션 혹은 타격감이 더 점점 더 강화되는 액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타격감은 더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액션의 대상인 크리처가 어떤 존재인가거든요. 어떤 존재인가요? 실제로 여기서의 크리처는 이터널스와
네,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지만. 뭐야? 그러니까 너도 얘기하면 안 돼. 싸다 만 기분을. 그 반박이 안 되죠. 제발 스포일러. 스포일러. 아... 안 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네. 예 노란 그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아, 저희가 더 이제 스포는 못하지만 어쨌든 김성수 평론가님이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다 그 악영 한 마디만 더 했고요. 네. 이제 세계관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완전히 달라요. 어벤져스까지만 해도 서구식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감독이 처음과 끝이 없는 걸 만들어 버렸어. 이야기가. 그래서 괴물이 돼 버렸어. 이야기 자체가 괴물이 돼 버렸어. 처음과 끝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아주 순환적인 그런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그 보면은 자꾸 시비할 거리만 생기는 거죠. 확실해. 끝나야 돼. 악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시원해. 새로 악들이 온다면 그때가 또 싸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달라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액션도 더 강화시키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일반적인 그런 딱 뭐라 그럴까요?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영화의 틀은 아니라고 생각. 캐릭터도 그렇고 뭐 서사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일반적인 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OTT 시대가 되면 이런 작품이 좀 혁신적으로 시도가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크로이 자우 감독이 액션물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진 걸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뭘 만들까 생각했는데 와 이게 2단계까지 왔구나.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조그마하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혁신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구나. 그냥 히어로물도 아니고 마블 히어로물 마블 히어로물 딱 가보는구나.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진짜 우리가 21세기에 전혀 해보지도 않은 실험을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뭐 폭격으로 뭐 이렇게 목표가 그러기보다는 이 실험이 과연 어떻게 의미가 있다? 긍정적으로 될 것인가를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할리우드의 여태까지 가장 큰 과제는 뭐였냐? 네. 네. 창의력의 고갈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더 이상 새로운 얘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이것도 어차피 마블이라고 하는 원전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가 됐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이 자오가 새롭게 만들어낸 마블 유니버시티가 근데 이게 이전에 어벤져스하고도 다르고 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무한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지쳐 나올 수 있는 더군다나 여기다가 전 세계 신화를 다 저쪽으로 대놨어. 그러면 그 신화 하나만 탐구해도 시리즈가 막 8편짜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오래 전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많은 내러티브의 어떤 그 핵심들을 다 꽂아놨기 때문에 네. 할리우드는 이제부터는 즐거운 비명만 남았다. 굉장히 자유로운 창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 시리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네. 그거는 마블을 비롯해서 디즈니 전체에 네. 혹은 할리우드 전체의 시장을 네. 앞으로 한 10년 이상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열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터널스 얘기를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네. 뭘 엄청 많이 했죠? 엄청 이제 시작이에요? 한 시간 동안에 저희 이제 두 시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한 두 시간만 할까요? 진짜 오늘 뒤에 놔둬가지고. 방송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마네킹을 만들어서 여기 판넬로 만들고 갈 테니까 저는 AI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 평하면서 네.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이제 안 봤으니까 안 본 사람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면서 한 줄 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원식 평론가님. 와, 그 말씀에 부합한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준비한 건 이거죠. 국회의원 안 해도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 해도 대통령 할 수 있다. 그거하고 저는 이게 연관된다는 게 뭐냐면 네. 클로이 자우 감독이 액션물을 안 만들어 왔어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딱 만들었을 때 이게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통구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립영화 만들고 뭘 만들고 경력 쌓아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 그걸 해가지고 사천지 가지고 검증해도 가면 이미 그 단계에서 다 깎이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뭐 좋게 하기면 적응이 하기도 하고 이제 나쁘게 하면 타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할리우드가 위기에
이르렀듯이 기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계속 순환을 겪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니 그런 점에서 좀 맥락이 이어지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 한 줄 평 맞죠? 열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거를 제가 바로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또 무슨 얘기야? 아, 제가 또 한 줄 평이라니까. 알겠어요. 아, 한 줄 평으로 삐지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 아, 왜냐? 너무 좋아요. 영화도 만들어 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럼요. 인문학도 공부를 했어야 돼. 인문학은 그냥 뭐 공부하다가 심심풀이 남아서 공부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하고 이빨만 까던 인간이 와가지고 이런 영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영화든 뭐든 치열하게 평생을 이걸 고민한 사람이야. 클로이 자운이 이 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감성이나 세계관도 풍부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안 해도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누굴 찍어야 되겠어요. 아, 거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긴 예? 좋았어요. 설마 윤? 윤? 국회의원 안 했다고? 아~ 알겠어요. 그 무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여기서 연상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세화 아, 기문학적 소양이 없죠? 그럼요. 그리고 영화도 안 만들어봤어요. 네. 아니, 두 분 오늘 왜 이렇게 하이퍼예요? 김성수 커피 역시 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자, 저 이터널스니까 여러 개 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고 언제 이 터널의 끝에 빛을 볼 수 있을까 기다려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아, 터널만 네. 어두운 터널만큼 지겨웠다. 아 정말 언제 터널 언제 끝나? 이러면서 이카루스의 선택이 뭘까 기다려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카루스의 선택. 이것도 스포네. 보고 오세요. 아 이것도 스포인가요? 이거 스포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카루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한 줄 평일 수 있어. 네. 이게 스포지. 알겠어요. 그런 거야?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이제 안 보고 왔다니까 네. 크게 혼나가지고 이터널스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터널스 해볼게요. 사행시 좋아하시니까 또.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 기대감 막 키우면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네. 뻔할 것 같은데.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좋습니다. 네. 네. 터 터널의 길고 긴 끝을 지난다면. 예, 좀 뻔해지고 있잖아요. 터 하니까 터널밖에 안 나오죠. 제 거를 가져가시네요. 널 널 꼭 볼게 이터널스. 널 꼭 볼게 이터널스. 아, 널 꼭 본다고. 널 꼭 볼게 이터널스. 스 스 스 꼭 볼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창피하면 안 돼.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이래지. 아, 이거 어렵네. 스가 어렵네. 그러니까요. 스 뭐 있어요? 아, 스스로 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욕 먹어도 그런 거지. 아, 그러면은 옆에서 저기 뭐야 뺨 때리셨을 거예요. 왜 뺨을 때려? 스게 맞아 이터널스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스 뭐 있어요? 스스로. 스. 집중 좀 해주세요. 스스로. 아니 본인 할 말 맞는데. 스라고. 남 얘기 좀 들어보자.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네. 스님도 나올 수 있고. 아, 스님도 나올 수 있어요. 좋네요. 네. 수산. 빨리. 좋다. 알겠습니다. 슬쩍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창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터널스는 터널이 아니라 신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알죠. 자꾸 터널 얘기해가지고. 터널 이쪽에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터널이라고 생각한 거는 아니죠. 설마. 아, 저희가. 음에 빠졌어, 지금. 저희가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습니다. 이거 유학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파 출신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박엽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김성수 평론가와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할지 네. 좀 고민을 해보고 날카로운 분석과 또 재미있게 저희가 다음 주요? 다음 주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대한 얘기, 김광석 음악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네. 뭔데요? 뮤지컬이에요? 예. 아, 뮤지컬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휴가. 그분들이 출연하십니다. 네. 저희는 휴가. 저희 대신에. 우리는 아, 휴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거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것 벌써 이제 6년째인가요? 대학로에서 계속 장기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못하다가 다시 오게 됐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TV를 사랑하시는 분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선착순
45명에게 와. 티켓을 드리는데 아, 예. 지금 벌써 꽤 찼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노래도 한두 곡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좋다. 네. 아, 이런 거 아, 여기서 부르시는 거죠? 어. 네. 아, 이런 거를 좀 기획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걸로 색깔을 좀 살려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파격수다. 다음 주에는 진짜 찐으로 배우들 딱 모셔서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격수다 시즌 3 오늘은 저희 이터널스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